예, 안녕하세요 유튜브 학생들 DC쌤입니다. 자, 오늘 리뷰할 제품은 여러분 요게 여러분 커세어에서 이제 처음으로 중저가로 나온 커세어 마우스입니다. 아 대박이죠. 커세어 마우스 여러분 원래 기본가가 10만원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얼마냐면 얘가 34,000원입니다 34,000원. 와 커세어 마우스가 34,000원. 로지텍의 이거 비슷한 가격대 마우스는 여러분 G302, 예, G302 마우스가 이제 32,000원대 그냥 거의 가격이 똑같아요. 근데 커세어에서도 이번에 저가 마우스 원래 없었는데 그 저가 마우스 있었는데 게이밍 마우스가 없었어요. 근데 얘는 게이밍 마우스예요. 야 대박이죠. 우선은 그래서 냉큼 신켜봤죠.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 커세어 마우스인데. 로지텍 G30이는 제가 그때 리뷰해봤는데 영 제가 별로라 했죠. 솔직히 별로였어요 여러분. 솔직히 30이 쓸 바에 저 같으면 10을 쓰겠어요. 저한테 별로더라고. 본인 쓰면 차라리 50이 쓰고 차라리 역시나 그래 아직까지 명불허전 제일 좋은 마우스는 여러분 가격 대비해서 50이가 아직까지는 이길 마우스가 없어요 로지텍에서. 자 커세어에서 나온 이제 요거 한번 제가 뜯어볼게요 여러분. 근데 마우스가 좀 작은 것 같아. 키 좀 작. 네, 마우스 좀 작네요 그래. 이야, 와 역시나 역시나 이제 좀 좋은 브랜드죠. 커세어는 명품 브랜드죠 여러분. 커세어 로지텍은 거의 명품급입니다. 루비통이랑 후지급이죠 얘네들은. 이야, 브랜드 자체가 야 역시나 커세어만의 끝에 USB. 모양 생긴 거 마감질이 똑같죠. 역시나 고급지죠. 당연히 브랜드 자체가 고급이니까 다 고급지죠. 얘네는 이제 여러분 스펙이 멀티 칼라 그 다음에 뭐 DPI가 뭐 많네요. DPI 얼마까지 되면 6000 DPI까지 되네요 여러분. 버튼 수는 3개 이런 식으로 3개 달려있네요. 옆에 하나 둘 3개. 마우스가 여러분 무척 가벼워요. 가볍네. 일단 근데 가벼운 마우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감도가 좀 떨어져야 된다 해야 될까? 너무 좀 가벼우면 별로 안 좋더라고. 저는 자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습니다.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 여러분 앞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마우스 자체는 아주 심플하게 예쁘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심플하죠? 아주 심플해요 여러분. 아주 심플하게 나왔어요. 아주 그냥 딱 진짜 심플하게 나왔네. 이렇게 생겼죠? 이게 마우스 무게는 여러분 진짜 가벼워요. 너무 가벼운데 근데 이게 한 여러분 G101 정도 무게입니다. 그리고 마우스 크기도 여러분 딱 이제 작아요. 작은 마우스예요. G101 정도 마우스예요. 이런 마우스 좋아하시는 분들 있더라고. 근데 하도 그때 G102 사이즈에 비슷한 마우스냐고 물어보시긴 했는데 제가 했는데. 와 그리고 역시나 여러분 마감 재질은 좋죠. 좋을 측근이 없죠 커세어거는. 아 마감 재질 좋네요. 옆에는 또 이 고무로 돼 있네요. 와 역시나 비싼 마우스는 플라스틱으로 안 돼 있댔죠 여러분. 좋은 마우스들은 고무로 돼 있습니다. 고무로 이쪽도 마찬가지로 고무로. 옆에 누르는 건 여러분 역시나 비싼 마우스는 이 버튼식이죠. 스프링이 안 들어가 있죠.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것도 당연히 좋죠. 야 얘는 힐이 대박이네. 와 힐이 뭐 있다고냐. 와 힐이 엄청나게 좋네요. 고무로 되어 있는데 보시나. 야 힐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립감은요 여러분 야 그립감 상당히 좋아요. 근데 말했지만 제가 손이 좀 작은 편인데 제 손에 딱 맞네요. 손 크신 분들한테는 별로 추천 안 드리고 여러분 손 크신 분들한테는 너무 작아갖고 손이 작으신 분들한테는 최고의 모습 같네요. 우선은 얘네들은 좋은 점 여러분 커세어 그걸 쓸 수 있죠. 소프트웨어를 한번 볼까요. 자 우선 얘를 여러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마우스는 진짜 괜찮네요. 이 작은 마우스 분들은 제가 보기엔 이게
작은 마우스 중에서는 제가 써본 것 중에서는 얘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아, 그립감부터 해서 뭐 마감 체질 그리고 위에 힐.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이게 G사에서 나온 101은요 24,000원이거든요 얘가 만원 더 비싸요. 근데 만원 더 비싼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얘가 훨씬 좋아요, 저는. 아, 훨씬 좋네요. 근데 솔직히 돈 더 있으면 뭐 로지텍 뭐 502가 최고긴 하지만 502는 좀 커요. 근데 작은 마우스 좋아하시는 분들 있다고. 로지텍에서 나온 여러분 G프로라고 있어요. G프로는 G101이랑 똑같은데 센서가 이제 엄청나게 종이 들어가 있어요. 가격대가 비싸요. 6만원 정도에요. 생긴건 똑같은데 센서 자체가 엄청나게 비싸게 들어가 있어요. 해봤습니다. 이야, 역시나 커세어는 여러분 깔끔하죠. 그냥 LED가 여기만 들어가요. 딴 데는 안 들어오네요. 여기만. 아, 근데 확실히 엄청나게 진하죠. 와, LED가 엄청나게 진하게 나옵니다. LED가. 이야, 대박이네. 한번 볼까요? 얘네들이 와 이건가요? 엄마, 엄마야. 커세어는 좋은 게 저번에 저 이제 말했지만 여러분 이게 여러 개를 쓸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한마디로 서포트에 한 개만 여러분 끼기만 하면 걔를 인식을 해요. 이런 식으로. 와, 이 멋지네요, 멋지네, 멋지네. 와, 액션, 야, 액션 키. 예. 이거는 여러분 이제 제가 설정하는 방법 이제 저번에 가르쳐드렸죠. 그거 보시면 돼요. 그거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어디서 설정했는지 모르는데 이제. 앞전에 제가 이제 커세어 마우스 M65 프로 이제 설정할 때 아마 있을 겁니다. 설정하고 가르쳐드렸어요. 이거 설정하는 방법 보시고 매끄럽기도 넣을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은 하나, 둘, 세 개. 디펜을 사용 안 하실 거면 총 세 가지 세팅이 돼요. 조명 효과, 색 전환 있죠. 여기 보면 뭐 무지개, 네, 무지개, 무지개인데 왜 안 변하니? 그다음에 뭐 색 전환. 아, 바뀌네, 바뀌네, 바뀌네. 아, 네, 질이고요, 여러분. 와, 좋네요. 그 다음에 DPI. 네, DPI 16,000 DPI까지 설정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뭐, 매크로 키나, 이제 여러분 DPI를 설정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커세어이랑 로지텍은 소프트웨어가 워낙 좋죠. 한 개만 깔면 다 포함이 되니까 아주 좋죠. 이렇게 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선은 뭐 여러분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작은 마우스들 있죠 여러분. 작은 마우스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마우스 같아요. 한마디로 나는 이제 좀 작은 마우스가 좋다. 가까이서 한번 보자고. 딱 봐도 고급지죠. 옆에 라인 보세요. 라인 앞에 우선 이렇게 옆에 힐이 좋네요, 여러분. 힐이 질이네요, 힐이. 와, 힐이 진짜 좋네요. 힐이 딱딱딱 손에 감기는구만. 작은 마우스 중에서는 제가 써본 것 중에서는 지금 얘가 거의 최고 같네요, 여러분. 가격대에 비해서 보통 작은 마우스는 가격이 싸거든요. 이렇게 다 좀 심플하게 생긴 마우스들은. 근데 그 마우스 중에서는 거의 최고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는. 10만원대, 8만원대 넘어가면요. 더 좋은, 얘보다 더 좋은 마우스가 있지만, 3만원대 마우스 중에서는 제가 써본 마우스는 근데 이런 거는 좀 비대칭 그런 그립감 좋으신 분들은 저번에 제가 리뷰해드렸죠. 뭐 에코사는 A600이나 그런 게 더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저런 그립감을 좋아하거든요. 아니면 뭐 저번에 리뷰해드린 몇 개 했죠 여러분? Z700이나 그런 마우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사셔야 되고요. 좀 작은 마우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얘가 좋아요. 우선은 브랜드 자체가 명품이고 뭐 소프트웨어는 더 많을 거 없죠. 마감 체제 이런 거는 여러분 제가 굳이 안 말해도 얘네들은 뭐 당연히 고가 마우스니까 고가 마우스라는 좋은 브랜드니까 그만큼 값을 하겠죠. 좋네요. 그래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제 3회차나 4회차 경품 이벤트 때 제가 추첨을 통해서 쭉 당첨되신 분들은 드릴게요. 와 이것도 좋네요. 근데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커세어 새로 나온 이게 나온 지가 여러분 얼마 돼서 이제 나왔습니다. 커세어에서 새로 나온 이게 이름이 뭐였죠? 아까 M65가 아니었군요 여러분. 하프폰이네요? 하프폰이네요. 와, 이름도 뭐 이러냐. 마우스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RGB 게이밍 마우스.
제가 말했지만 안 좋은 건 추천 안 드리죠. 여러분 이건 좋아요. 이거는 좋기 때문에 손 작으신 분들 한마디로 그러신 분들은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 중에서 제일 좋다고 제가 추천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리뷰 때 여러분 뵙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어요. 대박 만들었구만. 잘 만들었네.